어차피 이거는 봐도 상관없다라는 어차피 시간이 보고서는 와 근데 진짜 빠른 타이밍에 최영원 선수가 또 확인을 합니다. 네. 오 일광 수비일비 그리고 두 번째 수정탑 런더 기회 진을 빚거든요. 3사정 쪽 박자 나왔죠? 박 나왔죠? 네 이게 오빠예요. 살짝 오빠 3사정 잘 붙어요. 네 양 선수 모두 컨트롤이 지금 굉장히 좋은 겁니다. 추적자 점사. 추적자 점사. 자 빼줍니다. 최영아도 뒤로 빼주면서 컨트롤 해주고 있습니다. 꾸니 타이밍이 있어요. 그 다음 추적자 나왔을 때 수적자 점사! 수적자 점사! 5대 4에 5! 승부! 승부! 자 그러면서 와, 자 최영아! 울고 있어! 최영아 판단을 너무 잘했어요! 한쳤습니다! 여기서! 야 최영아! 여기를 못 막습니다! 광장 투자 97! 98! 판정 숫자 16대 6! 와 완전히 잡아냈습니다 최영아. 진짜 어려운 상대들만 다 꺾어낸 에이스 킬러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탐사정 3개 남았네요. 시작하자마자 주어지는 탐사정보다 숫자가 줄었습니다. 2개! 올라오는데 동쪽에는 해병한 기와 화염차 한 기! 오, 네. 이유재는 받고 전태양은 못 봤어요. 네. 아직 몰라요. 우주공항을 두 개나 찍기 시작했나요? 아니요. 이게 지금 모르는 거예요. 우주공항이 왜 이렇게 된지. 왜 숫자상은 저런지 모르겠는데. 이 산기 더 날아오고 있는데요. 자 좋은 위치. 자, 다 잡아먹어야 되는데 다 차리 차리 미리 잡았다. 자 점사. 성보드가 이웃자인데 이웃자 벤시 있어요. 벤시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다 잡습니다. 자 밀어내야죠. 자 점차 또 사거리. 사거리상 되질 않아요. 이거 터집니다. 자,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온 것 자체도 지금 엄청난 거거든요. 자, 전차를 계속 전진시키려 먼저 떨궈요. 자,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데요. 지금 의리선 하나 터졌어요. 의리선 하나 터집니다. 의리선. 자, 전차 모두 잡힙니다. 먼저 들어가고요, 이것들. 네. 의리선 떨어집니다. 해병 5개 실수가 나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의리선의 동선 봤잖아요. 그렇죠. 아, 제국권. 그리고 시간이 끌리면 이 순간에도 병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16명을 잡을 수 있습니다. 위쪽. 달려듭니다. 홍성보드. 이걸 달아요, 이유재. 갑니다, 이유재. 이유재 먹혔습니다. 전태 먹혔습니다. 이유재가 전태양의 병력들을 다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유재가 잡았어. 경기를 더 해도 되는데. 앞마당 쪽으로 들어갈 준비하고 있고요. 본진은 해병 6기와 지뢰 하나가 떨어집니다. 감시군주도 있죠. 자 지뢰 반응. 일벌레 킬. 네. 일벌레 3킬. 화염차 반응하네요. 야, 요거는 좀 크네요. 일단 굉장히 크죠. 네. 곧 이제 완료가 됩니다. 아, 방패를 안 들었어요. 네. 방패 협이 안 들고 뮤탈이 많거든요. 아무리 주성수 산계를 잘해도 잡서. 자, 오. 네. 아무리 산계를 잘해도. 자, 화염차는 모두 잡혔고요. 자, 근데 화염차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산계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여기서 이승현이 뮤탈이 많았기 때문에. 부서가 끝났습니다. 자, 해병과. 과연 기가 막혀 한 기로 잡아주고 있는데 진짜 대단. 조선의 컨트롤. 야. 와 너무 일단 산기는 기가 막히네요. 자 지뢰 뒤쪽에 두 기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쪽은 유인이 안 됐어요. 자 유인이 됐죠. 아 지뢰 쪽은 유인이 안 되겠습니다. 자 맹종 쪽은 아직 5기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지뢰 두 기 다시 매설이 됐고요. 컨트롤은 굉장히 좋은데 지뢰가 단 한 번도 이득을 못 봤기 때문에 보란듯이 앞쪽에서 청포도밭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승현입니다. 네 이걸 청포도밭을 보고 있어도 조성주가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 지뢰와 해병, 아 그냥 과감하게 뚫어버리는데요. 맹독충 벙커 파괴가 됐습니다. 네. 여기서 자, 다시 달려들죠. 아마 쪽에 달려듭니다. 아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거를 상대한 이승현 선수 움직임이 더 좋았습니다. 자 건설 로봇도 현재 14기가 잡힌 상황. 아 역대박 나왔어요. 건설 로봇 24기 잡힙니다. 네 거의 다 잡혔고 지금 사령부도 위험하네요. 취재. 자 여왕을 들어올렸습니다. 여왕 3기로도 못 잡죠. 네. 한 번 더 들어야 되죠. 오 뒤에 한 기 더 와요. 한 기 더 들어야죠. 한 기 더 와서 여왕 잡았습니다. 여왕을 한 기 찍어줬습니다. 자 들어오는데 자 그러면서 자 이러면서 불사조를 한 기 1킬 잃었습니다만 기대한 스킬 모두 공중에 두둥
멈추실 수 없었습니다. 네, 너무 멀리 갔습니다. 병력 많은데요? 거실이 많이 없고 파수기가 많이 없잖아요. 그 역장도 많이 없고 역장이 네, 별로 없어요. 역장이 공간 있어요. 빈 공간 있습니다. 아 근데 역장 잘 들어가긴 했고요. 자 거실 공간 됐고 시간 회복까지 자 들고요. 히드라스과 바퀴 히드라 올라가죠. 이러네요. 병력들 많아요. 바퀴와 히드라 하지만 추적자와 거실 두 기로 버텨주고 있는 백동준 선수입니다. 자, 거실 밀어내기만 하면 돼요. 밀어내기만 하면 되는데 거실 안 끼나봤어요. 거실 안 끼. 거실 밀어내기만 하면 돼요. 김성근 밀어. 액션 액션입니다. 액션 야, 액션 야, 기가 막힌데요. 기가 막히네요. 거실 한 기 자 써봅니다요. 백동준입니다. 백동준도 네. 거실 한 기로 무리일 수 있거든요. 네 뒤쪽에 바퀴까지 다시 하나 더 거실 하나 더 거실 하나 더 나왔습니다. 자 거실 점사 김성근 자 거실 컨트롤 거실 점사 위치에 따라서 막힐 수 있습니다. 반반 나눴습니다. 바퀴 부리는 거신 한 개 반대죠. 이때 거신 한 개 잘라줍니다. 거신 한 개 잘라줬고 뒤쪽에서 병력 가위가 먹고 있는 김성대입니다. 파수기! 파수기 두 개 남았어요. 자 그리고 위에 있는 거신 또 잡혔어요. 네 백동준 막았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네 예언자까지 나왔는데 모두 잡혔고요. 거신 한 개만 남아있습니다. 이게 뭉쳐있으면 진짜 센데 뭉치지 못하게끔 전술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김성대! 불멸자까지 잡아줬고요. 강도경 감독의 자신감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와 확실하게 나와줘. 취재. 야, 아이고. 자, 이것도. 야. 네, 뭔가 차원 구간기로 두 사람 뭐 피고 나서 수청탑이 없어서 건물 소환이 되잖아요. 네. 그런 약간의 시간차를 이용하는 김민철의 영리함. 자, 났어요. 났어요. 자산기. 오. 그냥 깨고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자, 그냥 깨고 들어가자. 공격 두 개 깨집니다. 두 개. 자, 여기 깨고 들어가야되고 역시 김효진도 들어가야 돼요. 자, 대기공간 돌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순간 이동규 선수에게 웃어주는 그림입니다. 네, 뮤탈리스크 출격합니다. 만나죠, 공간기. 공간기 잡을 그냥 가네요. 네, 불사도 더 모이기 전에, 불사도 더 모이기 전에. 불사 1구랑 공업구역기 6기, 1.4를 통해서 한기 2개 줬습니다. 아, 근데 불사도 나오면서 이거 컨트롤 되죠? 네, 불사도 4개가 뮤탈리스크 내쫓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버그 쪽도 타이가 체제가 완전히 꼬여버린 거예요. 아 반응 못해주고 있어요. 네, 이거는 지금 상성에서 좀 앞서가기가. 공간기로 갔어요. 자 뮤탈리스크와 공업포기가 자 공업 두기. 이거 김민재 뺐어야 되는데. 네. 강전사와 직전과 위주의 병력들인데요. 네, 포스가 질 수밖에 없는 체제예요. 네, 자, 빠져나가죠. 못 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옵니다. 공간수주 본체를 다 잡아야 되고요. 네. 자 그대로 싸워주나요? 타락기, 타락기. 자 집정관으로 최대한 타락기도 녹여주고 싶어 녹인 다음에 들어야 됩니다. 위쪽에서 네. 타락기 아직까지 숫자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업포격기와 함께 잘 들어줘요. 바퀴까지 잡아주면서 하지만 위쪽에서 타락기. 아 근데 식충이 집정관을 녹여버리게 되면 타락기가 네. 절대 무격이죠. 네 그러면서 불사조 현재 4개 남았고 집정관 하나 살아남아있습니다. 네 하나 잡아주면서 이쪽으로 지금 암흑기사로 최대한 지금 라인 끌어올렸죠. 아 근데 타락기가 너무 많아서 우주모함을 네. 이제 놓고요. 우주모함 취재! 취재!